네, 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선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김선영 앵커님. 네. 그동안에 왜 안 나오셨어요? 오늘 한진칼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지금 한진칼하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안항공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죠. 뭐 예상대로 KCGI 강성부 펀드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다음 주쯤에는 나올 것 같아요. 예, 법원에서 뭐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각을 하든지 판단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한 두 시간에 걸쳐서 한진칼 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는데요. 어제 제가 좀 잠을 안 자고 판례들을 좀 뒤졌습니다. 비슷한 유사한 사례, 뭐 똑같은 사례는 이제 물론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케이스 정도 판례를 뒤졌는데, 어떤 경영권 그 분쟁 상황에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 굉장히 복잡 미묘한 사안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들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대로 한진칼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가처분 결과를 예상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을 설명은 드리지만 한진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것이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견해 정도,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2부로 나뉘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현재 그 한진그룹하고 산업은행 간의 그 투자 협약을 맺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진칼은 지금 그 조원태 회장 일가하고 그 소위 3자 연합이 한 40%대 지분을 가지고 서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진그룹하고 산업은행이 그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우선은 그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고 산업은행이 유증에 참여를 하는데, 3자 배정으로 해서 5천억의 자금을 한진칼에 투입을 합니다. 산업은행이. 그리고 한진칼이 발행하는 교환사채, 그 EB, Exchangeable Bond, EB를 한 3천억 원을 그 산업은행에 인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진칼에 이제 한 8천억 원 정도 자금이 생기죠. 그 8천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대한항공이 시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합니다. 대한항공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2조 5천억을 합니다. 여기에 한진칼이 한 7,300억 정도 참여를 하죠. 그러면 나머지 2조 5천억 중에서 나머지 돈은 대한항공의 일반 주주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대한항공은 이 자금 중에서 주주배정 유증으로 마련한 자금 중에서 1조 5천억을 아시아나 항공이 실시하는 유증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신주 인수에 한 1조 5천억 정도를 대한항공이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 발행하는 연구채 인수에 3천억 원을 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스킨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다시피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지분 31%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지금 공중에 뜹니다. 공중에 뜨고, 앞으로 이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한진그룹이 흡수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31% 지금은 다들 아는 것처럼 아시아나 균등감자 대상 지분이고, 아시아나가 1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감자에 이어서 금호산업의 지분은 또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지분은 거의 의미가 없게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지금 이런 기본적인 그 계획을 한진그룹하고 산업은행이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진칼이 발행하는 그 교환사채 또 3천억 원,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이 발행하는 연구채, 정확하게는 연구 전환사채죠. 한 3천억 원. 뭐 이 발행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이런 뭐 입이나 그 전환사채의 발행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또 이거 시간이 한 20, 30분 또 그냥 금방 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CB나 BW나 EB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면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쟁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사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경영권 분쟁은 그러면 끝났느냐? 자, 지금 산원이 이 구조에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천억 원을 한진칼에 투입을 하고 산원이 한진칼의 지분 한 10% 정도를 취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KCGI 강성부 펀드 쪽하고 그다음에 그 조원태 그 일가 쪽하고의 그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산원의 지분 10%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데 누구 편을 들지는 우리가 뻔하죠. 예, 조원태 회장 편을 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경영권 분쟁은 끝났느냐? 아니죠. 변수가 있죠. 지금 KCGI가 여기에 반발해서 한진칼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다음 주 정도는 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 가처분을 법원에서 인용할 때와 기각할 때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제가 1부 후반부나 아니면 다음 2부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봐가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런 또 그 이야기가 있죠. 자 이런 스킴은 조원태의 그 사실상 무자본 M&A가 아니냐. 아시아나 항공 그 인수자금 부담의 실질적인 주체가 대한항공의 일반 주주와 산업은행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자, 자금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은행이 유상증자하고 교환사채로 8천억 원을 한진칼에다 보내주죠. 그죠? 그러면 한진칼은 이 8천억을 가지고 대한항공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7,300억 원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 700억 원도 대한항공으로 보내줍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8,000억 원을 한진칼이 받아서 이 8,000억 원을 그대로 대한항공에 내려주면서 이 8,000억 원 중에서 7,300억 원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할 때 그냥 출자 전환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00억 원은 뭐 대한항공이 뭐 운영 자금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니까 한진칼이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7,300억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조 7,700억 원은 대한항공의 일반 주주들이 부담해야 될 몫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아시아나가 실시하는 1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에도 투입을 하고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연구채, 연구전환사채 3천억도 인수를 하기 때문에 자, 이 화살표에 나타난 돈의 흐름을 보면 사실 뭡니까? 아시아나 인수 자금이 원천이 산업은행하고 일반 주주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아시아나 인수 자금이 그냥 일반 주주한테서 나온다. 왜냐하면 여기 1조 5천억하고 여기 3천억 더하면 1조 8천억 원인데 이것만 해도 지금 1조 7,700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보면 그냥 아시아나에 투입되는 모든 자금이 일반 주주한테서 나오는 거고 산업은행에서 받은 돈은 그냥 한진칼하고 대한항공 운영 자금으로 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자본 M&A다. 대한항공 일반 주주와 사는 돈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한다. 그래도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점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원은 현산에다 아시아나를 매각하려다 실패해가지고 아시아나 매각과 지금 회생의 목표거든요.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여전히 항공업 상황이 안 좋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사 같은 경우는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아시아나를 지금 이대로 둘 수는 없고 계속해서
산업이나 아니면 기간산업 안전기금 같은 걸 계속해서 막 퍼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산업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를 매각하여 회생시키는 걸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경영은 역시 항공사가 최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LG다, SK다, 현대차다, 이런 뭐 롯데다, 뭐 GS다 이런 굵직한 그룹에다가 이 항공사를 넘기려고 해도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그룹들이 항공사를 인수할 리가 없습니다.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리스크를 우리가 평시에도 그런 리스크를 떠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항공사 리스크를 SK나 LG 같은 그룹이 떠안는다, 그건 우리가 상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항공사는 항공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항공업 상황이 나쁘지가 않으면 평시 같으면 좋겠구만 지금 항공업 자체가 지금 완전 전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어렵기 때문에 산은이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넘기려고 하면 한진그룹 쪽에 당근 제시가 필요하고, 그 당근 제시라고 하는 게 한진칼 증자에 우리 산은이 참여를 해서 한진칼 주주가 됨으로 인해서 너네들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우리가 백기사 노릇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당근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은태 회장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산업은행이 한진칼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대한항공 증자에 참여하겠다고 그랬으면 조은태 회장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아, 정말 좋은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아시아나 항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산업의 제안대로 대한항공 증자에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가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한진칼 경영권 지금 분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대한항공에 돈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자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나중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산은하고 한진의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김순영 앵커님하고 저하고 뭔가를 놓고 협상을 할 때 서로한테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얻는 게 있고 앵커님도 얻는 게 있어야지, 거기서 이해관계가 일치돼야지 서로 타협을 해서 하는 거지, 한쪽에만 좋으면 그거는 협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은 입장에서 좋은 것과 한진 입장에서 좋은 것을 이 미터시키는 그 결과물이 지금 이런 구조로 나온 겁니다. 조은태 회장한테는 너무나 절실한 한진칼 경영권 방어, 그걸 산은이 맡아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경영권 분쟁 상황을 보면 지금 KCGI 그 3자 연합이 보통 주만 해도 45%고 그 BW 신주 인수권 그 증권 그 소위 워런트를 포함하면 46.7% 정도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조은태 회장 일가는 이것저것 딸딸딸 긁어 모아도 한 4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은의 캐스팅 보트 역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은태 회장이 산은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자기는 그것을 수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뭐 누가 봐도 경영권 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KCGI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상 자기들이 최대 주주인데 지분율이 46%인데 지금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KCGI는 지금 올해 연내에 임시주총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 올해 연내에 임시주총이 안 되면 내년 정기주총에서 본인들이 추천하는 이사들을 한진칼의 이사진으로 밀어넣으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변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CGI의 강성부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보면 한진칼하고 산은에서는 KCGI 쪽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거는 충분히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미 현산하고의 딜이 나가리 되던 그 시점에 한진하고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이런 딜 구조를 짜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또 법적인 문제점, KCGI 쪽에 예상되는 그 반발 강도, 예상되는 그 소송, 그런 걸 다 나름대로는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검토를 하고 이걸 실행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다만 KCGI 쪽이 가처분을 제기했을 때,
이 가처분을 법원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00%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이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그 과거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그런 거고요. 자, KCGI 쪽의 그 주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KCGI가 최근 며칠 사이에 두 번 내지 세 번 보도 자료를 냈는데 전부 가처분 소송을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다 염두에 두고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구성을 보면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유상증자 3자 배정을 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게 되었다. 자,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면 KCGI가 크게 불이익을 받게 되고 KCGI의 지배력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지배력이나 아니면 기존 주주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되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두 번째, 자,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권이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서 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판례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가진 자가 자기의 경영권이나 지배력 방어를 목적으로 해서 주주를 배제하고 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례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서 한진칼의 그 증자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또 실사 없이 신주 발행을 강행했다. 그 다음에 산원이 집행하는 국민 세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항공 일반 주주들의 주머니에서 모든 거래 자금이 충당되고 있다. 자, 이런 것은 지금 이 구조의 어떤 부당함이나 부도덕성을 공격하는 건데 이 가처분 소송의 그 법적 쟁점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자, 뒤에 또 이제 가처분 소송의 그 법적 쟁점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KCGI가 주장하기를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권 그 훼손 행위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KCGI는 KCGI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이미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니까 한진그룹 쪽의 내용 증명으로 한진칼 너네들이 유상증자를 하면 우리가 그 유상증자의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칼이 주주를 배제하고 산원을 대상으로 증자를 하기 때문에 주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처분 그 법원에 가처분 소송할 때 그 신문기일 이제 정해지면 양쪽에서 이제 싸움을 할 텐데 그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한진칼의 필요 자금은 한진칼의 자산 매각이나 담보 차입이나 채권 발행으로 얼마든지 조달 가능하기 때문에 산원이 긴급하게 국민 혈세를 동원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한진칼하고 산업은행의 투자 합의서 내용을 보면 그 투자 합의서 내용이 한 7가지가 정됩니다. 1, 2, 3, 4, 5, 6, 7 되는데 산원이 주요 의사결정에 동의를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뭘 담보로 맡기고 7번 조항에 보면 자, 이번 투자 합의서에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면 5천억 원의 위약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한진칼 너네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말하면 위약금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벌금의 성격과 손해배상 책임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겁니다. 묶여서. 근데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내야 되는 그 벌칙금입니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내야 되고 또 산원이
거기에 더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도 너네들은 따로 더 물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5천억 원의 위약벌을 낼 수가 있고 우리가 따로 손해배상 책임을 너네들한테 묻게 되면 이것도 따져서 너네들이 돈을 물 수도 있다. 그래서 위약금이 아니고 위약벌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KCGI 쪽에서는 자, 조은태가 투자 합의서 위반을 하면 자, 위약벌만 해도 5천억 원이나 되는데 자, 조은태가 담보로 제공한 자기 지분 담보로 맡긴 거, 한진칼 지분 담보로 맡긴 거 한 425억 원어치를 초과하는 4,575억 원은 결국 한진칼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은태가 맡긴 한진칼 지분 425억 원어치 그거는 이제 위약벌의 일부로 상인이 취하면 되고 나머지 4,575억 원은 한진칼이 그냥 생으로 물어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사의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산업은행이 정말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항공산업 그 재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목적이라면 한진칼 주주가 되는 것보다는 대한항공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일부 또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약간 논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진칼 주주가 되는 게 좋으냐 대한항공 주주가 되는 게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원이 말하기를 대한항공 증자에만 참여를 하면 자, 한진칼은 지주회사니까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원이 대한항공 증자에만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 한진칼의 지분이 희석되어서 한진칼이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 지분율이 희석되어서 그 지분율이 20%로 떨어지게 되면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진칼 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산은 일각에서 이렇게 설명하지만 자 한진칼에 대해서 교환사채 인수 금액을 조금 높여주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굳이 한진칼 그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도 해결 방법이 있는데 한진칼 주주가 되는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그 KCGI가 제기한 그 한진칼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투자자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사들이 뭐 나오고 또 많은 전망들이 나올 텐데 그런 기사나 전망들을 읽고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사전에 알고 계시면 투자 판단을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자 상법 418조에 보면 418조 1항과 2항이 있거든요. 418조 1항은 뭐냐면 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자기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을 할 때는 내가 주주로서 내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그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자 2항에서 상법 418조 2항에서 그러나 자 이러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관에 정해놓는 내용에 따라서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도 있는데 정관에 딱 정해놓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자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주주의 신주 그 인수권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법의 이 취지가 뭐냐면, 자,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이제 신주를 발행을 해서 배정을 할 경우에는 기존 주주 보유 주식에 그 가치 하락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지배권이 약화되거나 지배권이 상실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주주한테 배정을 하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너네 회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경우에 한해야 되는데, 정관에 그냥 우리 회사는 제3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과 같은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을 해서 정관에 정해놓는 게 옳다. 이게 이제 이 상법 조항의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관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3자 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경영권 분쟁 때문에 대주주가 자기의 경영권이나 지배력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상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상법 418조 제2항에 위반해서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게 2019년이 아니고 여기 2009년인데 좀 오타가 났습니다. 대법원의 2009년 1월 30일 판결 선고고, 이 판결을 참조해서 신주 배정 그 취소 소송이나 신주 발행 무효 소송 같은 게 그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판결의 취지를 기본적으로 아시고 KCGI의 가처분 소송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한진칼의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진칼 정관의 정관 제8조에 보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가 1항이고, 2항에 보면, 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1, 2, 3, 4, 5, 6, 7 각 코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가 결의만 하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공모. 일반 공모는 자, 주주도 참여할 수 있고 주주가 아닌 사람도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을 하면 주주 외의 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 우선 공모, 주주 우선 공모. 뭐 주주 우선 공모하고 주주 배정은 뭐가 다르죠? 자, 주주 배정은 주주한테 배정을 하는 거고 주식을. 주주 우선 공모도 주주 우선 공모도 주주한테 먼저 청약 기회를 줍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주주들은 그 주식을 인수할 뜻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 실권이 발생되면 그 실권 물량은 무조건 공모로 돌려야 됩니다. 주주 우선 공모에서는. 그러니까 주주 배정에서는 주주한테 배정을 해 주고 주주가 인수할 여건이 안 되면 그것은 반드시 그 공모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 우선 공모라고 하는 것은 주주한테 우선적으로 청약 기회를 부여를 해주고 그 주주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청약을 못하게 되면 그 못하는 물량은 반드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출자를 받을 수 있다고 내세우는 정관상의 근거가 요 밑에 있는 두 개입니다. 한진칼이, 자, 우리는 산은이 이 산은에게 산은을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어. 우리 정관상으로 보면 이게 정관을 위배한 게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정관 8조 2항의 이 3호와 4호입니다. 긴급 자금 조달.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해서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위해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뭐 지금 산업은행과 한진 간의 투자 협약서에서 짜놓은
그 딜 구조, 그 스킴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본 제휴? 자본 제휴로 보기에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걸 자본 제휴로 보기에도. 자본 제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자본을 태워서 공동의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산호는 공동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한진카라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긴급한 자금 조달, 이 정관에 들어맞아야 되는데 지금 산호하고 한진 간의 거래가 긴급한 자금 조달에 해당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그 실제 사례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제 과거에 그 신주 그 발행 그 무효 소송 사례를 통해서 KCGI의 그 한진칼 대상 소송이 얼마나 가처분 받아들여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네 가지 회사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온 게 PC 디렉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또 삼화 페인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옛날에 KCC하고 현대그룹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또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그 사례가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요번 1부까지는 요 PC 디렉터라고 하는 회사의 사례까지만 1부에서 보여드리고 다음 2부에서 나머지 3개 회사의 사례하고 그 다음에 제일 끝부분에 가서 그 한진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C 디렉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 자, 지금 코스닥 기업이죠. 그 다음에 서대식 이제 대표가 121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USR이라고 하는 그 투자회사에 그 송승호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USR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송승호 대표 여기 이제 이 기관하고 개인이 그 장내외에서 132만 주를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PC 디렉터 대표보다도 더 많은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다는 공시를 2016년 3월 2일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대식 대표는 깜짝 놀랬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3월 15일 날, 2016년 3월 15일 날, 자,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합니다. 그 3자는 누구냐? 이 PC 디렉터의 거래처, 이 PC 디렉터의 물건을 이 받아서 그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A사와 B사라고 하는 두 거래처를 상대로 48만 주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합니다. 3월 15일 날 이사회에서 유증 결의를 하고 3월 16일 날 바로 주금을 납입해버립니다. 그 다음 날 전광석화처럼 진행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자금 조달 목적으로 정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USR에서 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냅니다. 이거는 서대식 대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상법이나 정관상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채 발행된 거다라고 소송을 하는데 자 그러면 PC 디렉터라고 하는 회사의 정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 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서 긴박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 개인 또 일반 법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긴박한 자금 조달. 그러면 이 자금 조달이 과연 긴박한 자금 조달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결은 어떻게 나왔냐면 PC 디렉터 너네 회사 보니까 이 신주 발행 3개월 전에 전환사채 32억 원을 발행을 해서 현금을 확보를 했네. 그 다음에 2014년과 2015년에 보니까 그 전 해에는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했네. 보니까 주주 인수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신주를 발행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자금 조달에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이. 그 다음에 너네들 금융기관의 여신 한도가 줄었다고 찡찡대지만 긴급한 그거 가지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다음에 너네들 A사, B사를 상대로 신주를 발행했는데 얘네들 보니까 영세업체거나 아주 소규모 업체라서 그에게 인수대금을 적극적으로 납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더라. 그래서 살펴보니까 PC 디렉터 너네들이 물건을 A사와 B사한테 공급을 해주고 A사, B사는 일반 소비자들 상대로 팔고 물건 대금은 또 PC 디렉터에 주는 그런 형태던데
그러니까 이 PC 디렉터가 AB사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 두 회사에 자금을 지원을 했더라. 그래서 이 두 회사가 PC 디렉터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소비자들한테 판매한 돈, 이걸 다시 PC 디렉터의 물품 대금으로 내야 되는데 PC 디렉터가 매출 채권을 회수를 안 하니까 이걸 지금 주식 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서대식 대표는 이 PC 디렉터라고 하는 회사는 정관이 정하고 있는 긴박한 자금 조달 사유가 아니고 A사와 B사 같은 거래처 우호 지분을 늘려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신주 발행을 취소, 무효화 시켜버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PC 디렉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은 전혀 정관에 나타나 있는 그 긴박한 자금 조달 사유가 아니라 오로지 아까 말씀드린 그 USR이 더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하니까 경영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최대 주주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런 목적으로 이 자금을 유상증자를 시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이 USR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그런 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1부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서 그 한창재지 또 삼화페인트 KCC하고 저 현대그룹 간에 있었던 분쟁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한진칼 시나리오 가처분 인용시와 기각시 발생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